광동프릭스 단독 POG 두두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와, 제가 인터뷰를 한 이래로 가장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두두 선수,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아, 이렇게 솔직히 오늘 2대0 하고 싶다고 왔는데 2대0 한 것도 기쁘고 이제 이렇게 단독 표지로 받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혹시 두두 선수 저랑 마지막으로 한 인터뷰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그 20년도 때 시호 형이랑 하나생명 e스포츠 있을 때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2020년 7월 19일 이후에 938일 만에 두두 선수와 POG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와,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팬분들도 두두 선수 인터뷰 정말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1세트는 게임 끝나자마자 뭔가 어차피 내가 제가 피워질 거 알고 있었는데 두 번째 세트는 솔직히 크게 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받게 돼서 좋습니다. 아, 저도 오늘 두두 선수와 이렇게 인터뷰 오랜만에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러데이 쇼다운으로 선정된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LCK의 미래라고 불리는 루키들끼리 만나게 됐는데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서 준비하셨나요? 근데 그 이번 경기 준비하면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저희 다섯 명 기본기만 뚫리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왔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경기를 보는데 상대 탑 든든 선수가 생각보다 잘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줘서 그 부분 최대한 실수 안 하려고, 기회 안 주려고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 없는 정말 깔끔한 2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되셨는데요. 오늘 두두 선수의 승리로 이제 이번 시즌 피오라와 잭스의 전적이 5대0이 됐습니다. 피오라가 5인데요. 피오라의 어떤 강점 때문에 이런 전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피오라 대 잭스는 누가 라인전부터 유리하다기보다는 서로 뭔가 데이터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1대 그 경기 전에 저랑 1대1을 많이 도와준 제우스 선수랑 킹겐 선수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두 황의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1세트에는 영재 선수의 탑 케어가 굉장히 꼼꼼했던 것 같습니다. 두두 선수가 탑으로 좀 와달라고 콜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팀적인 전략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탑에 저희 팀 기준으로 탑에 갱 오는 거는 대부분 제가 먼저 이제 각이 나오면 콜하는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첫 세트 때 갱을 올 때마다 유효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만 불러가지고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와, 맞아요. 그래서 1세트 때 진짜 유효타가 탑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2세트에는 또 크산테를 다루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사이언을 이제 뭐 맞기도 하고 뭐 계속해서 명장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크산테랑 굉장히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크산테랑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 제가 작년에 그 롤드컵 기간에 쉬는 기간을 많이 가졌다 보니까 그때 크산테가 출시됐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솔링에서 많이 크산테를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대회에서도 많은 퍼포먼스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팀원들도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보이스에서 이제 그 상태만 하라고 이런 동료들의 콜도 들었는데 팀적인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두두 선수의 그 상태에 대해서. 그냥 저한테 이제 팀적인 감독님이나 이제 팀원들이나 다 그냥 그 상태 주면 알아서 혼자 할 수 있다.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믿음을 주시는 만큼 그게 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2세트에는 이제 상대가 바텀 쪽 밴을 다섯 개나 하더라고요. 이후에 이즈리얼과 브라움이 픽이 됐는데 이 브라움 픽의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어떤 전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1세트 때 바텀 밴이 많이 됐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예 거의 이제 2, 3티어 챔피언들이었는데 거기서 저희는 이즈리얼을 골랐고 상대 노티를 뽑았는데 거기서 팀원들이랑 감독 코치님들 전부 다 뭔가 딱 맞춘 듯이 브라움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브라움 고르게 됐던 것 같아요. 노틸러스를 상대로 브라움이 좀 좋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즈랑 궁합도 좋고 이제 바텀 반반만 가도 우리가 후반 가면 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픽들을 가지고 이제 상대가 2세트 공격적으로 굉장히 플레이를 했음에도 뭐 상대 포탑 앞에서 뭐 4대5로도 한타를 열면서 승리를 가져가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한타 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때 힘 차이가 개인적으로 저희 팀원들 전부 다 많이 났다고 생각해서 아지르가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 미드 불독 선수가 올라오겠다고 콜을 했는데 올라오는 것보다 그냥 4대5로 대치하고 아예 바텀을 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4대5로 잘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 그 상황에서 승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스프링에 탑에서 솔로 POG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 두두 선수. 네. 뭐 요즘 메타가 탑은 뭐 게임에 영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그 요즘 메타에서 탑의 영향력에 대해서 두두 선수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탑은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갱턴 한번 빨아줘서 아래쪽 그냥 힘 실어주는데 도와주는 거 그게 제일 탑한테 탑이 할 수 있는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큰 역할을 잘 해주셔서 오늘 솔로 POG를 또 받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에 진짜 자신감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본인도 느끼시나요?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또 플레이가 잘 나오니까 그만큼 자신감도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럼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1라운드 마지막 상대 젠지와의 대결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맥 감독님의 옛 제자죠 도란 선수와의 맞대결을 펼치게 되시는데요. 각오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란 선수 진짜 최근에 진짜 잘하는 탑라이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음 경기도 최대한 기본기 뚫리지 않게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해서 최대한 0데스 지향하면서 게임 진행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시는 만큼 이제 팬분들께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경기할 때보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왔을 때가 더 떨리는데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다음에도 단독 POG로 이렇게 나와서 팬분들한테 인사하게 될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